어딨어? 그럼 어디 있겠어? 잘 생각해봐. 후보에 있을 것 같아. 들어가 봐. 해봐. 어. 왜? 나가봐. 어. 어디 가야 돼? 스쿼드 관리. 그렇지. 스쿼드 관리 가서. 껴져 있는데? 아, 씨발, 또 엇갈렸네. 엇갈려나. 껴져 있었네? 운이 좋네. 원래 안 껴져 있어, 진짜로. 아, 왜? 바로 돌리면 지금 흐름이야. 바로 확인하고 어떡해? 가. 나 대가리 좀 어지러지 마. 아, 잠깐만, 알려줘. 왜 이렇게 화를 아니, 내? 알려주기도 전에 오빠 누르잖아, 자꾸. 그만, 땡땡땡! 안 배우고 싶어? 야, 알았어, 기다려. 알았어. 기다려. 알았어. B 눌러. 돌려. 경기 진행. 그렇지. 3대1 맞추고 가면 논술 되잖아. 기술도 아닌데 인정? 스타 이후로는 느낌으로만 한다. 야, 그 아까 전에 500만 원 빠친코 스케줄 보내주신다 한 번, 그거 어떻게 됐어? 아, 나 진지하게, 나 진짜 올라갈 것 같아. 어떡해? 나 진짜 너무 설레. 뭘 어떡해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존나 또말 서운하게 하네. 뭐가 서운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얼굴 찍어서 뭐 하려고? 아니, 네가 가르쳐줘가지고 얼굴 올라가면 너도 뿌듯할 거 아니야. 얼굴 찍어야지, 근데. 아니, 그니까. 아니, 안 뿌듯해? 안 뿌듯해. 챌린지는 찍어야 뿌듯하지. 월클은 기본이야, 오빠. 월클은 찍먹이야. 그래? 리밍 언니도 월클이야. 나 리밍 진짜 그만 개패스. 택해라. 공들의 그래, 도덕 무조건 경망치 찍을 수 앞에서 마태 있다니까? 휴일이. 알았어. 하, 내가 진짜 보여줄게. 나 너한테 진짜 좀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온지 2시간이나 됐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 실화야. 너 미친 새끼야? 우리 오늘 뭐 했어, 대체? 아니, 너 옷. 아니, 오빠가 오자마자 트월킹 시키고, 내 과거 사진 보고, 얼굴 얘기 한 시간 하고. 내 방송이야? 아니, 너온지 2시간이나 됐는데 왜 이제 내가 시작하냐고. 어떻게 알아? 오빠가 지금 시작한 거지. 아, 나 오줌 좀 빨리 싸고. 알았어. 나 여기 혼자 있으라고? 와이색이 이 팀으로 월클도 아니었단 말이야? 감스트보다 못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즈님 노래도 잘하나요? 네, 아니요. 웃음인 줄 알고요? 씨발, 오줌 싸는 소리 다 들려. 개들어. 봉준이 냄새 나요? 근데 냄새는 안 나요. 냄새 날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구시아랑 투워킹이랑 컨벨 같은데 키우. 지금입니다. 의자 냄새 평가 좀요. 흉망치 안 아끼셔도 됩니다. 팍팍 쓰셔요. 히읗 히읗. 왜? 매력 어필인데 왜? 왜 그래 유유. 왜? 5만 개 터졌어. 오지랖 뽑고 김봉준 누가 더 못생김? 아 씨발 소소참아 씨발 일로 와 그걸 왜 속아? 속은 게 잘못이지. 아나 깜짝 놀랐네. 아씨아 아니 왜냐면 손주열 형님이랑 한남 형님 있어가지고 그랬어. 아니 존나 짜증나. 아니 만약에 둘이 없었으면은 당연히 안 막혔을 텐데. 아, 두분다 계셔가지고, 아, 씨. 이상해. 아, 존나 짜증나. 그럴듯 했네. 아, 씨. 아, 씨. 야, 진진아 3레벨 됐어? 의자에서 치두부 냄새 아직 난대. 안 됐을걸? 좀만 더 기다려봐. 아, 근데 나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설레. 어떤 느낌인지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가슴을 만지면서 얘기하는 거야? 알지? 아니, 그냥 설렌다, 이 말이지.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가슴이 설레니까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심장이 바운스 이렇게? 바운스 하니. 아, 왜 그래 우진아. 너 지금 이게 지금 2만 7천 명 중에서 한명 열을 꼬셔 간다는 마인드지. 맞아. 아, 나 진짜. 아니, 안 되나? 아, 나 이것도 대표님한테 그냥 신고 갈게. 아, 왜? 이거 해도 되잖아! 안 아니, 돼. 나보다 씨발 언니들 많아! 냉정하게 말해서!
아 그런가? 알았어. 너 오늘 만약에 내기 해가지고 나랑 내기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나 너 나랑 비키니 방송이야. 뭔 개소리야 또. 미친놈인가 진짜로? 오빠 방송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 아니 처음인데? 아 말을 X같이 서운하게 하네.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 와 존나 내가 무슨 성인 방송하는 사람처럼 만드네. 아니, 그런 사람 아니야? 아, 그런 사람 아니야. 왜 그래? 말을 근데 왜 그랬어 오늘은? 말을 왜 서운하게 해 진짜. 아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해 진짜로. 아, 나 진짜 나 방송에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야. 프라이드? 어. 아, 나 진짜 씨. 이 정도면 산내면 됐겠지? 어, 됐겠다. 하. 갯골리트. 이거 쓰다가 아시나요? 이거 쓰다가 에렌 골리트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왜? 트름 냄새 좋대네. 들켰어? 조심 좀 해줘. 알았어. 진짜 내가 뒤에 있어서 다행이지. 씨발 앞에 있으면 기절했어 이거. 알았어, 알았어. 갈게. 한번 들어가 볼게. 어. 공격. 아 잠깐만 확인 좀 하고 가자. 뭘? 지금 제대로 했어? 어. 제대로 된 거야. 아, 나 진짜 월클 바로 찍고 싶어 진짜 일주일 안에. 친구들 하게? 아니 여기 언제? 있잖아 엄청아. 나 일단 승승 해놓긴 했어. 와 승적 지원 저거 뭐야? 나 처음 봐. 진짜로 처음 봐 근데. 귀엽다. 안 껴져 있잖아. 뭘 그러면 하는... 되잖아. 비. 아니, 아 잠시만 기다려. 블럭은 언제 만들 거야? 아니 비라고. 내 포메이션 비라고. 그래. 됐어? 됐어. 시작해도 돼? 응. 나 떨려. 어떡해? 일단 어? 해봐. 일단. 아니 나 떨려. 어떡해? 어? 일단 해보라고. 나 떨린다고. 알바냐고 일단 해봐. 잠시만 이거 교체해야지 이렇게. 은카 어디 갔어? 어? 뭐? 아니 그거 어디 갔냐고. 누구? 케빈 덕배 어디 갔냐고. 덕배 왜? 쓸 거야? 아 여기 있네. 어. 아 이거 간지나게끔 이렇게 해놔야 돼. 안 나는데? 하, 나 가볼게. 아 나 진짜 진지하게 알려줘. 이제 진지하게 하자. 나 이제 진지하게 알려줘. 장난 빼자 진짜. 아니 모니터를 왜 이렇게 땡겨서 하는 거야? 좀만 옆으로 꺼져줄 수 있어? 알았어. 아 너가 여기로 와. 여기로. 알았어. 여기로 와. 갑옷 입고 갑옷이에요? 새끼 아이디 보소. 야 한국사 좀 쳤나 본데 잠시만. 그런 거 보고 웃지 말고. 기다려봐. 이거 그거 해야 돼. 뭐? 저거 교체 스쿼드 관리해서 바꾸라. 또 리셋된다. 이거 왜 안 돼? 뭐? ESC. 패드로 눌러야지 ESC를. ESC 패드로 돼? 어 이거 누르면 ESC야. 아 그래? 아. 아 진짜 기본을 아무것도 모르네. 볼게 일단 어떻게 하는지. 나는 조금 약간 좀 티키타카식이야. 그러면서 줄 데 없으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줄 데 없을 때는 아니 방금 또 아니 근데 방금 괜찮지 않았어? 할만하지 않았어? 네, 선수들 좀 더 집중력이 어. 필요하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할만하지 않아. 아니 말을 해줘 모르니까. 아니, 나쁘진 않았어. 아 그렇지. 근데 좀 한심하네. 왜? 금칸데. 아 좀 더 정확하게 쳤어야 됐어? 그래? 디오고 달로. 아 말을 하는데 지금 한숨을 쉬어. 존나 공격적인 풀백이죠. 그렇죠. 아주 공격 능력이 좋은 윙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카제미루. 진영을 잘 지켜내는 인터셉트. 프레데터 블리트. 굴리트 무시무시합니다. 더군다나 양발 키커예요. 아 그렇죠. 어느 위치에 갔더라도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 조기회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헌신적인 수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좀 전에 맞고 나간 위치에서 스로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로인 맞죠. 아쉽게 잡아냅니다. 대해야. 아 바로 때렸어야 되는데 맞지. 산초. 자 좋은 상황이에요. 아 잘 만들면 됩니다. 저는 상대 너무 못하는데. 공 넘겨받는. 치면 진짜 안 된다. 너무 못해 상대. 아니다 내가. 오. 아니 이게 내 문제점이야. 아, 줄 때 없으면 저렇게 계속 하더라고 내가. 알면서 왜 안 고쳐? 자 이제 올려야죠. 더 쓰레기야. 알면서 안 고치. 자 좋습니다.
때렸어요. 그럼 어디다 줘야 돼? 그러면 살짝 높여줘야지. 뒤로? 알았어. 자, 아 이거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알려줬잖아. 조금만 힘을 빼고 연습한 대로 침착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셰프첸코. 자, 발락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아, 패스 좋네요. 루드글리트 공 잡습니다. 졸라의 볼터치.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 아, 씨발 왜? 아, 진짜 씨발 이거. 아니 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왜 뒤로 차냐고. 제트 뒤로 차야지. 아, 존나 답답하네 진짜. 자, 넘겨줘야죠. 자, 리스 제임스. 블리트가 건네봤습니다. 그래! 엄청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저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결국은 득점합니다. 저, 아, 오늘 경기 정신 사실 정신. 치열한 접전이 될 줄 알았는데 한 팀이 일방적으로 슈팅을 많이 때렸거든요. 아, 캣굴리트 졸라 좋아 그냥. 정신 나갈 것 같아. 선생님이 아니라 악성 시청자 한 명이 왔는데 기웃기. 슈팅도 많고 수비 어떤지 봐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에릭센 움직입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아, 막아냈어요 골키퍼. 문제 있으면 바로 얘기해줘. 문제 알겠지? 있어. 어, 뭐 말해줘. 이런 얘 해결 이런 아, 얘기. 아, 다 해도 돼. 수비가 너무 허벌이야. 아, 진짜. 그러면 죽고. 아, 안 돼? 아니 왜 다 여러 의미가 있잖아. 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 좀 붙어줘야지. 아니 어떻게 붙어줘야 돼? 그럼 알려줘야 돼. 아, 그러면 이거 끝나고 알려줘. 어떻게 알려줄게, 해야 돼? 알려줄게. 하, 진짜. 뛰어올린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조콜. 잉글랜드의 미드필더 조콜 터프하지만 아주 세밀한 패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 고전적인 어떤 역량도 있고 네. 또 센스가 매우 뛰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널 패스에도 상당히 능하고 또 돌파 미리 얘기해줬잖아. 나쁘지 않았는데 자꾸 천천히 차. 잠시만요. 단어선정부서 찬스를 바로 잡고 차지 말고 천천히. 아, 침착한 마무리가 요구가 됩니다. 제트리로 차는 건 좋았어. 주문을 지켜냅니다. 굴리트에게 공 건네줍니다. 사이드 비었잖아. 퍼터. 아, 이거 퍼터 없어. 조콜. 아, 조콜 퍼터 없어. 아. 자,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뒤 안 눌렀어? 뒤 눌렀어. 페이지 안 채워졌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 헤딩할 때 그러면? 뒤를 미리 눌러야지. 눌렀어. 뒤 연타해서 눌렀어. 연타하면 안 돼? 아니, 게이지를 뒤를 꾹 눌러야 게이지가 채워지지. 아. 하면 안 돼. 아, 헤딩할 때 연타하면 안 돼? 해도 되는데 게이지 채우는 게 더 좋아. 아, 그래? 어. 마이클 레시아. 메이슨 그린우. 아니야, 패스 실수할 수도 있어. 억강 안 할게. 동료를 보는 산초. 오빠. 어. 슛. 아, 말을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상대방이 중거리 찰 것 같으면 좀 붙어야지. 자, 이제 앞에가 서 있어 그냥. 올드 트래포드 관중이 다시 한번 뜨거워집니다. 자, 래시포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방 있죠? 아, 이 새끼 티키타카 존나하네 개새끼가. 이런 동점 쓰시오.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동점골 기회였는데요. 서있으라고 했잖아. 뭔 뜻인지 모르겠어. 칠웰. 왜 상대방이 슛하는 걸 구경만 해. 날라게 터치. 앞에 나가서? 어. 달리기로 나가서? 어. 봐라 이 말이야? 그래. 야 좋다. 그렇지. 애쉬 양. 반대로도 한번 돌아. 반대로 한번 돌아라는 게 뒤로 주면서 아이 안토니오 리디거 마커스 레시 아니야 아니야 나 그 공 잡는 페르난데스 그거 돼 멀티태스킹 돼 그래? 어 말해주면 다 돼 나 멀티태스킹 돼 빼서 어 붙어 찍어 찬송 하지만 살짝 낮았습니다 아 살짝 찍어 올렸는데요 아쉽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줘 뒤 한번 주고 가는 거야 QS로 자, 그렇지 졸라 여보죠 사이드 날락 동료들을 바라봅니다 다시 뒤에 그렇지 조콜. 뒤로 사이드 왼쪽 밑에 아 QW로 줘야지 앞에 있잖아 밑에 다시 넘겨줍니다 밑에 다시 아 옵사이드잖아 옵사이드 아니야
공격수가 아닌데? 약간 마음이 앞섰습니다. 좀 먼저 말했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 결국 옵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좀 노련하지 못하. 아니 그러면 QW로 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말을 족같이 해? 그 정도는 알 줄 알았지. 아, 그러니까 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얘기해줄게. 살짝 잘 올렸습니다. 이 정도로 공신할 줄은 몰랐어. 아, 멋진 패스 들어갔어요. 이때, 그렇지. 에시양. 근데 두 분 좀 닮아가는 거 같아요. 원래 닮은 건가? 제이든 산초. 아니야, 근데 이기고 있어? 반칙성 태클입니다만 주심은 경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간결하게 가야죠. 그렇지. 편하게. 양발을 다 잘 쓰는 굴리트인데요. 공격수에게 넘겼습니다. 자, 그대로. 오? 야. 오빠. 좋은 터치죠, 애쉬 양. 어? 나쁘지 않았어, 솔직히. 근데 아 진짜 나쁘지 않았어, 진짜 나쁘지 않았어. 아 뚫어냈죠, 어? 찬스입니다. 좋은 기회, 슛 들어갔어요. 아파, 아, 씨발. 아, 들어갑니다. 동점골입니다. 1대1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넣어, 이제. 다시 한번 킥오프로 시작합니다. 아, 공들이 뭐가 문제인 건디? 뭐가 문제냐고요? 사람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쉐브첸코입니다. 진짜 형에게 딱 맞는 스승님 구했네. 에시안 공 잡습니다. 야 차. 골키퍼 막아냅니다. 아니 제트리로 쳤어 왜? 아니 왜? 제대로 자세를 아! 잡고 차야지. 제대로 자세를 잡고. 달로옵니다. 천천히 해, 천천히. 이동합니다. 카제미루. 창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 와 잠깐만 눈 썩을 뻔했어. 발락 움직입니다. 와, 오렌지 삼총사. 골리트. 결정적인 기회인데요. 결정적인 반격 기회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과연 이 동점의 균형추를 깰 수 있는 팀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늘 패스가 돕고 있는군요.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네요. 오늘 다른 동료들 움직임 확인하고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산쳐줘. 예측 태클 개새끼야. 하지마. 예측 태클 하지마.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 거 아, 아니야. 늦었어. 아 연장 있어? 봉주리 하지 말라 했어. 아, 알았어. 시작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걸어 걸어.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패스 줄 때나 쓱 들어봐. 뛰지 말고. 봉주리 지금까지 얼마 썼다고? 우선생님 봉준이. 월클 가면 대가리 그래, 커서 지금 구장 잡아야 합니다. 어디다 줄까? 한번 둘러보고.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저 정도 팀으로 이 정도 발골이 만드는 건 아프리카에선 이가 처음이다. 또 둘러보고. 아, 저 밑에 줬는데. 나 벤치를 줬어. 왜 저를 주는 거야? 교수님 이걸 강화하시죠. 나 진짜 벤치를 줬어. 알았어, 알았어. 나 진짜 벤치를 줬어. 알았어. 수비해. 알았어. 마커스 래시포드 경기의 리드를 잡습니다. 오빠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에 두 번째 골입니다. 구경만 하냐고. 아니 구경을 한 게 아니라 계속 구경했잖아 지금. 패스 주는 거 구경만 했잖아 방금. 미하일 발락입니다. 원래는 애쉬 앤인데요 마이클 애쉬 양이라 부릅니다. 자, 이 정도 각도라면 그만 칠 줄이야. 잘했어. 굉장히 좋은 득점 기회를 맞았어요. 네? 선생님 아까 상대가 너무 못한다 했는데 봉준이는 뭐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 지역의 프리킥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이거 이기면 교육하기 뻘쭘하니까 연기하는 거임?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퇴장을 당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위험한 프리킥 인성부터 교육해야 돼 이거는. 맞아야 돼. 중간에 실책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르겠네.
레드 카드뿐만 아니고 지금 프리킥 치는 일단 무진 설마... 선생님 실력 좀 보자. 반칙 선언합니다. 프리킥. 온 몸으로 막아내는 수비수입니다. 연장 전반전이 벌써 흘러가. 뭘 씨발이야. 지금 있으니까 부들거려? 아니 캠코 대신 해주면 안 돼? 아 존나 해봤는데. 안 되지. 근처에 야구단다 이슬된데 빠따 가시죠. 그러니까 뿅망치니까 별로 안 무서워하는 거 같은데. 공중이 우리민보다 대단하여. 루드 골리트. 야 왔다. 내가 뭔놈 뒤진다 진짜. 그렇지. 제트디 제트디. 키퍼 팔을. 아니 왜? 게이지가 너무 약하잖아. 게이지가. 말로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연결하는 곳을 찾습니다. 카제미루. 아, 진짜. 창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동합니다. 카제미루. 적절한 패스죠. 열렸습니다. 래시포드.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자, 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미러.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밀어 시. 오, 야, 이거 본놈 뒤진다 진짜. 결정적 기회. 야! 경기 막판 균형 출발 준비. 대단한 선수 정신력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90년대 교육 방식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연장 막바지 동점골이 나옵니다. 영어 체험생. 117. 네. 그린우드가 관여합니다. 야. 가운데 잡아. 가운데 잡아.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앞으로 경우가 앞으로 있거든요. 가야 돼, 앞으로. 그냥 앞으로 가. 아니 그 페달 찍기 위로 어떻게 차? 위로? 어. 나 맨날 어떻게 차는데? 한번 쳐봐. 게이지를 채우고 방향을 하는 거야. 게이지가 등장합니다. 오른쪽. 잘 찼습니다. 아 부담이 컸을 때 게이지를 뭐? 성공입니다. 게이지를 채워봐 일단. 오른쪽. 그렇지 그런 식으로. 기가 막힌 선방입니다. 아, 다비드 대 헤어. 이거까지 내가 해줄 순 없어. 왼쪽. 들어갑니다. 아 조용히 해. 잘 쳤습니다. 설탕해. 자기 성공. 방키를 조금 더 근데 왼쪽으로 해. 오른쪽 잘 찼습니다. 아, 아 오른쪽이라고 했잖아. 아 이 선수는 오늘 승부차기 킥을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오른쪽. 차기 전부터 엄청난 불안감 끝에 결국 승리를 맛봅니다. 네 오늘 승부차기 아니 나의 문제점이 뭐야? 오빠의 문제점? 까지 다 문제인데 뭐부터 알려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오빠 일단 근데 ZD만 배우자 오늘은. 진짜? 어 ZD. 어. ZD 게이지를 오빠가 너무 몰라. 각은 이제 조금 아는 것 같거든. 어. 근데 오빠가 슛 차는 각에서 다 ZD 차면 돼 그냥. 그냥? 어. 여기서 해봐. 어 해봐 해봐. 게이지를 배워야 돼. 야. 아니 이거 잘못. 아 잘못된 거지? 아, 존나 놀래라. 너무 쎘나? 너무 쎄. 크런치 맞아. 이거 인게임이었으면 들어왔어. 야 게이지 한 60%에서 70% 채우면 되거든 여기서는? 아 얘기하고 있잖아. 어 서봐. 여기선 70%. 뒤잖아. 뒤질래? 그렇지. 이게 딱 차는 순간 아 들어갔다 싶은 게 있어. 그걸 손에 익혀. 무조건 익혀야 돼. 들어갔다. 잘 나왔어 얘가. 들어갔다. 무조건 들어갔어. 이거 봐. 느낌이 온다니까 딱 들어갈 때는? 뭔 느낌인지 알겠어? 또 쳐봐. 안 들어갔어. D잖아 그리고 이거는. Z를 누른 상태에서 D를 눌러. 끝까지 Z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으라고 했어. 해봐. 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왜?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렇지.
잘못 쳤어. 잘했었는데. 밑에 밑으로 차봐. 그렇지 들어왔어. 위로 차봐 이번에. 밑으로 가서 위로 차봐. 그렇지 들어갔다. 알겠지 느낌. 다른 걸로 바꿔보자. 굴리트 우리 써봐야지. 잡아 위로. 아니 아니 너무 세게. 아니 야, 미안해. 아니 이건 진짜 미안. 야 좋다. 좋은데? 거기서 차 들어가. 이거 봐. 어? 아 까비야 진짜 진짜 들어가. 여기서 차 들어가 여기도. 잠깐만 다시 잡아. 똑같이 잡아. 어? 아 좋아. 오빠 이게 제트야? 어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야? 어. 어? 아니잖아. 네가 어? 뭐야? 이거. 아 봉준아 이제 스타역킴들 마음을 이해하겠지? 니 뜻대로 안 되는 게 키키키요. 키가 헷갈려서. 어, 어. 나랑 키가 달라 진짜로. 어? 어? 왜 이러지? 잠깐만. 키가 달라서 그래. 어? 들어간 거 아니었어? 아니 왜 이래? 아 진짜 개좋다. 얘가 슈퍼가 너무 세다. 능구리였으면 들어갔다. 굴리트라서. 아니 친성경한테 보여줘봐. 어, 아니 내가 어. 금칼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 아 그래? 뭔 말인지 알지? 아. 아니 친성경이 한 게임 하면서 보여줘봐. 아 보여줄게 보여줄게. 어, 뭐 어떻게 이걸로 하는 거야? 오빠 걸로 해볼까? 어. 키 바꾸고 나와봐. 어. 아니 키가 달라 근데. 아니 그 갈 때 제대로 해줘야 돼? 어? 오빠가 기억해야지 근데. 아니 아니 갈 때 해줘야 돼. 알았어 잠깐. 어. 기본 수비 패드 기본 모두 사용. 아니 우와. 똑같이 해줘야 돼. 알겠어. 잠깐만 찍어놔. 사진 찍어. 아, 아니 뭐야. 셀카를 찍지 말고. 잠깐만 이거 끄자 오빠. 킥 노는 드리블. 오빠 켜져 있거든? 어 그거 해야지 퍼터 잘 나간다는데? 아 아니야 이거 안 써도 돼. 아 그래? 응 안 써도 돼. 이거 끄고 가자. 어. 하드 태클도 끄자. 응. 오빠 못 칠 것 같아 어차피. X가 슛. 짧은 패스 돼 있고. 아 퍼터를 쓰는 버릇 해야 되는데. 퍼터 이거 달리기 두 번 딱딱 맞지? 뭔 개소리야. 어? 어? 아니야? 그게 퍼터인 줄 알았어 이때까지? 어 맞는데? 달리기 두 번 딱딱? 누가 그래? 아니야? 아니 누가 그래 진짜? 어떤 새끼야 그렇게 맞 맞는다 맞다는데? 맞다고? 어 아니야 근데 퍼터는 이걸로 치는 거야 이거. 그래? 어 나 한 번만 딱 이렇게 치면 돼? 어 이렇게 오빠는 이걸로 치는 게 맞아. 그래? 응. 아 보여줄게 보여줄게 보면 알아. 그래. 그래 그래서 녹음 켜놓고 해놓은 거야 내가. 어? 녹음 켜놓고 딱딱 이렇게. 아 그거 초보들이 쓰는 거 오빠 초보 아니잖아. 그래? 응. 어? 아 잠깐만. 왜? 그거 내 거 아니야? 아니야 내 거야. 네 거야? 아 씨발 내 건데. 아 씨발 담배. 아 씨발. 아, 담배가 씨발. 그냥 버려줘 안 마실래? 아 이것도 오빠 건가? 아 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마시겠네. 이거 이렇게. 보여줄게. 응. 경기
손가락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경기 장지현의 소리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조커라 안 나간 못다니까 누구 있어? 벤치렐이랑 발락이랑 애시안이 다 있어. 미하엘 발락 이렇게 치면 끝이야. 라인 어떻게? 벗어났죠? 이렇게 치면 돼 그냥. 아 그래? 존나 쉬워. 방향은? 방향 오빠 치고 싶은 방향. 아 포그바가 전개합니다. 아 방금은 그 봉준 오빠 보여주려고 그냥 기회. 쳤어요. 보여준 거라서. 수비를 알려줘봐. 보고 있어봐 어떤 슛. 느낌인지.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알려달라고. 나 보고 있으라고 알려주겠다고. 보고 있어봐. 보고 있어봐. 오빠. 뭐 소리 지르지 말고 봐봐. 보고 있어. 아 아깝습니다. 지금 코너킥 세트 이상한. 기분은 부터하다. 무슨 이상한 말이야.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준비됐던 패턴으로 보였는데요. 살짝 벗어나 버렸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수비가 너무 많아. 자, 굴리는 걸려. 이렇게 길어지고 또 어디 가서 말해 봐. 위에. 아, 맞습니다. 위에 주고. 월드 클래스. 따라와. 안 따라오네. 그럼 뛰어. 확실히 안 따라오면 뛰어. 어 앞에 있네. 어떡하지? 뒤에 줘 그럼. 어 쟤 뛰어간다. 사이드 줘. 어 잠깐만 밑에 뛰는데? 크로스 올려볼까? 크로스 자, 올려 그냥. 택배 배달하나 해야죠. 헤딩 이런 식으로. 방금 그냥 A로 올린 거야? 어 A. 상대방 수비를 좀 보면서 해야 돼. 조커. 어 잠깐 어디 줄까? 어디 줄까? 얘기해봐. 밑으로. 여기로? 응. 어디 줘야 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아이 씨 배워. 알았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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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애시안 공 잡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어떻게 하는데? 대체 불가 중원의 핵심입니다. 아 박스 전형이죠. 타이밍 아, 좋습니다 태클. 네 지금 소유권 찾아왔어요. 아 긴장해서 그래. 포그바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폴 포그바. 아직까지 본인의 재능을 100% 발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 왜 이렇게 의심을 진짜? 감독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수입니다. 발락 동료들을 바라봅니다. 둘라. 셰브첸코입니다. 둘라의 볼 터치. 아 패스 좋네요. 졸라 터치 좋습니다. 키퍼 멋진 다이빙.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이 되겠는데요. 다 막아낼 것 같습니다. 안드리 셰프첸코. 아 키퍼. 아 방금 졸라 제트디각 아니었어? 방금? 어. 아, 근데 수비가 너무 많지 않았나? 아닌데, 제트디각이었던 것 같은데. 수비가 아니면. 너무 많다고. 알았어. 로빙 패스. 아, 뚫어내. 이거 이럴 때 이렇게 일자로 앞으로 뛰어야 돼. 붙지 말고. 때렸어요. 헌신적인 수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봐봐. 지금 이렇게 앞에서 깔짝거려야 돼. 앞에 앞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좋았습니다. 앞에서. 그대로 슛. 아니 아니 아니. 보여준다고 그런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아, 이해했어. 뒤에서 따라잡으면 안 돼. 아, 오케이. 스피드가 따라갈 수가 없어. 포터 쳐주고. 어떻게? 뒤로 한번 돌아. 계단을 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뒤에 한번 줘. 날락 공격을 앞에 줘. 바라봅니다. 돌아. 뒤지 때려. 이런 식으로. 돌 때 그냥 돌아? 그냥 이걸로 이렇게 돌면. 아 그래? 뭐 C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방향 틀어만 돌아.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크로스 찬스죠. 뒤에 줘. 뒤에 줘. 아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애시앙 ZD 되거든? ZD 우와 위에 살짝 하고 이렇게 싹 어! 잠 앞으로 잡고 옆으로 살짝 꺾고 ZD 어, 정말 잘했지 자세가 중요해서 자세가 알았어 마이클 애시앙의 골입니다 이야 그래 현재 스코어 1-0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아, 수비도 잘 봐. 팀 어때? 존나 좋아? 아, 팀 존나 좋아. 아니 씨발 애시앙이 말이 안 되는데 블리츠인데 그냥? 골스 움직입니다. 아, 솔직히 들어갈 줄 몰랐어. 아니 근데 얘 너무 못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뺏기는데? 졸란데요? 그렇게 알려줘 그냥. 뭐? 그런 걸 알려달라고 수비를. 어, 자 추가 시간 2분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짧은 인저리 타임이죠. 뛰다가 따라 잡았어? 돌아. 어 시간 다 됐어. 근데 포터가 있어야 돼. 조콜? 어, 포터 없으면 뺏긴 거 같아. 무조건 있어야 돼. 아 조콜 포터 무조건 뽑아야 돼. 아 무조건 진짜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아 이번에 포터 없는 사람 처음 봤어. 에시안 걸 빼야 돼. 아 에시안에 포터가 있어? 어.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자, 올라가죠.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아, 수비는 일단은 뭐 배울 생각하지 마. 그냥 아까 알려줬던 거 앞에서 붙지 말아. 말고, 붙지 말고. 그러니까 앞에서 깔짝깔짝. 어, 깔짝깔짝 해야 돼. 알았어. 박스 안에서는 근데 붙어야 돼. 박스 안에서 아 얘가 그러니까 슛 차야겠, 얘가 슛 차겠다 싶을 때 붙어야 돼. 예스. 그런데 아니면 안 붙어도 돼. 공 잡는 셰프첸코. 자, 발락. 그리고 커서 커서 바꿀 때 상대가 패스할 때 나도 커서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아. 상대가 패스 안 해 그러면 똑같은 커서로 따라가 이렇게. 아. 상대가 패스하면 나도 커서 바꿔서 근처로 바꿔줘. 활동량 대단하죠, 애쉬 양. 모든 감독들의 워너비 굴릿. 천천히 걸어 이렇게. 안 뛰어도 돼. 걷다가 어 밑에 공간 비었네 밑에 주고. 어 안 붙어? 어, 안 좋아하지? 뒤에 주고. 좋은 터치죠, 볼이 좀 돌려요 애쉬야. 이렇게 안 붙으면 볼 돌리는 거야 이럴 때. 어 안 붙어? 안 붙어? 안 가 그럼. 안 붙어? 안 가 그럼. 안 와? 어, 너도 안 가 그럼. 안 해? 나도 안 해. 하기 싫어? 나도 안 해 그러면. 어 이렇게. 안 하잖아. 내가 왜 해야 돼? 얘가 지금 아니 그러면 그거 비매너 그거 안 받아. 상대방 진영에 있으면 안 받아. 아니 근데 얘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좀 심한 거야. 이제 심심하니까 패스 몇 번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좀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뒤쪽에서 팀 착하게 빌드업을 하면서 자기 축구를 하고 있어.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냅니다. 아, 오빠 선수는 다 지트디 때려도 돼.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졸라 발락 동료들을 바라봅니다. 어, 오늘 아씨발 아 좋됐다. 아 잠깐만. 자,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찬스죠. 그냥 칠웰 그냥 막아. 모르겠다 수비는 솔직히. 오빠 수비? 딴 사람한테 배워. 나 몰라 솔직히. 공격만 배워. 그 뭔 좆 같은 소리야. 어쩜 얘기는 몰라. 수비는 그냥 많이 해서 익혀야 돼 진짜로. 냉정하게 알려준다고 모른다니까 진짜. 공만지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아,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오빠 인생인데 오빠가 알아서 살아야지. 오빠 나 책임져줄 거 아니잖아. 공포의 대상.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 아니 여기 알려주러 왔잖아. 아 공격 알려주잖아. 아니 수비를 알려달라니까. 수비를 알고 싶어? 어. 아 공격이 더 벌렌데 지금? 아 그럼 수비가 뭐 커버리라며. 아 내 공격이 커버리야. 그럼 어떡해. 야 공격이 조금 더 자신 있어. 어. 공격 알려줄게. 이하일 발라. 여기 줘. 뒤에 줘. 때려 그냥. 와 이게 왜 들어가? 이건 D야 방금. 어. 발락은 제트리보다 D가 좋아. D 위에 D? 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봐봐. 특정합니다. 정성민의 슈팅 봤어? 오늘 경기 사실 치열한 접전이 될 줄 알았는데. 뭐 하려 하고 싶어. 일반적으로 슈팅을 많이 때렸거든요. 결국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아니 나 진짜 이거 깨달았어. 다 나 이거 끝나고 애들 패로 갈게. 진짜? 어. 잘하네요. 깨달았는데. 아니 수비하는 법이랑 그 다음에 그 공격할 때 급할 필요가 없네. 맞아 그래. 수비 있으면 거기에 패스를 할 필요가 없네. 그냥 그래. 뒤로 돌리면서 하는 거네. 근데 수비가 안 붙으면 나도 안 붙으면 되고 상대랑 밀당하는 거야. 졸란데요? 연애할 때처럼. 오빠 연애 잘한다며. 어. 밀당하는 거야. 알았어. 아, 야 BJ 누구 있냐? 열렸습니다. 슛! 득점합니다. 어? 조각 같은 외골. 데이빗 베컴. 오빠가 수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아, 합니다. 붙어줘야 돼. 팀이 마음이 좀 풀어질 만한 때.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 포기할 수 없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추격을 해야 됩니다. 자, 정말 이거는 정신력이 만들어낸 득점골입니다. 선수들이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에 줘야지.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경기 임한 것 위에. 같아요. 줄 데가 없어. 천천히 해, 천천히. 그래. 이제 경기는 2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박사장 모든 가족들이 선호하는 좋은데? 아, 버디난드 이런 뭐. 센스가 아, 있죠. 그냥 미투해 가지고 제트리 때렸어야지. 자, 미투 줬어요. 시간 어, 겨우 2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지연된 시간이 거의 없었죠. 잡힌다. 그렇지. 오. 여기서 자, 앞으로 잡아놓고 예? 슛.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아니, 너 잘하는 거 맞아? 정말 대단해서 들어와봐. 너 나랑 진짜 집문석방 뜰래? 내가 집이 없긴 하거든? 월세긴 해. 아니 너 잘하는 거 맞아? 너 뜰래 진짜? 아니 내 거, 내 걸로 돌려줘봐. 나 BJ들이랑 떠볼게. 알았어. 하... 이겨볼게 진짜. 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진짜. 알았어. 어. 나 진짜 너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사실. 뭐 개념? 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 느낌을 알려주면 돼 솔직히. 아, 알았어.
이거 사용 안 하면 할래? 사용할래? 사용해. 사용해? 어. 그러면 이거 이걸로 안 쳐지지? 아, 사용 안 하면 이걸로 안 쳐져.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아 쳐져. 어 안 되던데? 돼. 안 그래? 되나? 님도 어, 안 돼요? 안 되던데. 리빙이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하드테크를 사용 안 한다. 응. 둘 다 된대. 모두 사용해도. 근데 달리기 키 두 번 연속으로 잘 누르면 안 돼. 알았어. 한 번만 눌러. 어. 헤르츠 240으로 하래. 아, 알았어. 에? 없는데? 어, 뭐야? 없는데요? 없는데요, 형님들? 뭐야 왜 이렇게 거지 모니터를 써? 왜? 나 이거 뱅큐인데? 모니터가 썩은 건가 이거? 응. 왜? 그럼 왜야? 1분 뒤 여러분 현질이 부족했다 인정? 지원 좀 해주세요. 어? 아 예 지원 좀 해주세요. 진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아 잠 오빠 내 게 어떤 거야? 뭐? 이거. 아니야 이거 새 거 달라 해. 새 거 달라? 담배 한 대 피고 와. 어 알았어. 빨리. 빨리 피고 와. 어 알았어. 박 사장이랑 떠볼까? 어 가까이 붙으면 그냥 갈기면 돼. 어 가까이 붙어 갈겨버려. 상대가 박스 옆에서 아, 컴팩트하기 직전에 탁. 우리밍이랑 떠봐야겠다. 야, 야 뜨자. 아니 240이랑 144. 차이 개 큰데 봉준이 피파 100을 잘 그래? 모니터 바꿔야 돼. 아 나오고 한 판도 안 했는데. 여러분 게임 대장 봉준 만컨보 좋겠고 한 판도 안 했는데. 방 파면 되나? 야 우리밍 얼굴 띄워주고 갔다 올게. 이겨본다. 여러분들 현질 지원 받습니다. 진짜로 말씀해 주세요. 우질이랑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쿠르투아 형이 안 파시나? 아씨. 우질이랑 까면 존나 재밌을 것 같다고? 우질이랑 100만 아 그 카드깡 4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소원권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내 매니저 시키면 될 것 같은데? 형님들? 어때? 야 대표팀으로 안 했는데 괜찮아? 아 씨발 나가겠다. 첼시 기곱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긴장된다 제발. 그러니까 수비를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ZD 오케이. 수비를 앞으로 붙지 말고 맞지? 붙지 말고 아 여러분들 아니다 근데 2만 개나 받았으니까 그냥 돈 빌려가지고 100만 원 쓸까요 여러분들? 얘랑 카드 깡내기? 전반전 키고프입니다. 장지현 해설위원 오늘 느낌 어떠신가요? 아 비로 안 했어? 아 씨발 지금 텐션을 올려놔주셔서 씨발 병신 새끼다 진짜. 아 씨 아 진짜 또라이인가 진짜. 아 씨 초대 좀 초대 줘. 모니터도 지원 받습니다. LG 울트라 기어 QHD 240Hz. 이제 들어갈 거야. 야. 말하지 마. 담배 피면서 다 봤어. 쓰나하게 만들래? 야.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아. 제발 좀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했지. 어? 알았어.
아. 생각을 좀 하라고 머리로. 장식이야 이거? 어? 알았어. 봐 좀 화면을. 글씨 좀 읽어. 알았어. 담배 냄새가 존나 나 그냥. 정신이 나가. 너 때문에 수잔 피고 와가지고 지금 담배 냄새 존나 나는 거라고. 빡쳐가지고. 보여줄게. 이겨, 나 진짜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지? 어, 나 보여줄게. 진짜 나 깨달았어. 너가 알려준 거. 어? 아, 야 이 씨발 새끼야. 야, 너 뭐해 진짜? 야, 너 진, 너 건강검진 받아봐. 심각해. 경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경기 장지연의 소리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설레이는 경기입니다. 경기장 분위기도 장난 아니야 진짜. 졸란데요. 아니 자, 왜 이러는 거야? 올라갔습니다. 공을 좀 닦고 던져야 될까요? 다시 해줘 봐. 몰라. 봐봐, 잘 봐. 어, 어. 봐라. 어. 자, 들어가. 초대해. 이거 맞지? 이거 해. 들어가서 먼저 해. 이거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어, 어. 진해. 어. 적요. 어. 해. 어. 들어가. 어. 대표팀. 어. 팀 설정. 어. 여기서 B. 어. 눌러 이렇게. 어. 유니폼 여기서 고를 수 있어. 어. 다시 눌러. 그럼 준비하면 돼. 알았어? 어. 기억해. 이거 메모해놔. 어, 초대했나 보다. 들어오라 그래. 그럼 어떡해? 기다려. 어. 나가기는 귀찮아. 아, 아니. 들어오라 그래. 알았어, 들어올 거야. 원래 이런 건 좀 갑질해도 돼. 아, 그래? 어. 아니, 그냥 A로 해놓으면 안 돼? 왜 B로 해놔야 돼? A로 하면 되잖아. 해도 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알았어, 알았어. 됐지? 다 된 거지? 어, 됐어. 오케이. 기다려. 아직 안 떴잖아. 아, 알았어. 긴장돼서 그래. 긴장을 해. 족밥이야. 월클 찍어봤잖아, 쟤는. 월클 아무나 다 찍을 수 있다니까. 가볼게. 화이팅! 화이팅! 전반전 킥오프입니다. 아, 현장에 많은 관중들의 한성 들리십니까? 아, 이거 정말 배선대 줄 데가 없어도 이렇게 천천히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처럼 천천히 사이드 한번 가지고 이렇게 줄 데 없으면 이렇게 돌려주고. 원래는 애쉬 앤인데요. 마이클 애쉬 양이라 부릅니다. 크로스 기회. 한번 올려줘. 좋은 타이밍이에요. 넘겼습니다. 아, 이거 살리나요? 헤딩 어차피 복불복이야. 잘했어, 잘했어. 쫄지마. 잘했어. 공준이 머가리 살살 찍어주세요. 유. 아니 게이지도 했는데? 잘했어. 블리스도 사람이야. 근데 헤딩 뭐로 했어? 뒤로 한 건 맞지? 뒤 맞아. 가운데 잡아야 돼 이럴 때. 보입니다. 슛!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아니 진짜 알았어. 알았어.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가운데 잡아. 데이빗 베컴의 터치. 디에고 포르란. 가운데. 그렇지. 달려옵니다. 가운데 잡아. 디에고 포르란. 야, 사이드는 안 막을 거야? 옵사이드잖아. 많이 앞섰습니다. 지금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옵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좀 노련하지 못하네. 나가야 되는데 사이드도. 홈에서 굳이 옵사이드를 범할 이유가 없거든요. 안드리 셰프첸코. 발락 움직입니다. 그렇지. 속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문전으로 크로스. 잔프란코 둘라. 내 혹시 많이 기대하는 건가? 제임스인데요. 아, 자꾸 찼어야 되지. 그래. 크로스 찬스죠. 없으면 뒤로 패스.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거 나 뭐 할라 했냐며. 슈 페인팅 주면서 패스 안 했어. 그런 걸 네가 왜 해! 그걸 왜 하냐고! 무섭습니다. 슛도 제대로 못 차는 사람이! 상대팀의 공을 넘겨줍니다. 자, 데이비드 베컴. 사이드!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부엌형 미드필더 박지성! 상대가 어디에 패스 줄지 생각해? 어? 거기로 바꾸는 거야.
주겠다 할 때 바꾸고 그렇지. 업에서 주겠다 할 때 커서 바꾸고 좀 더 빨리 바꿔. 와, 근데 상대는 진짜 벌레다. 자, 발랍. 이야, 좋다. 뛰어. 없잖아. 안쪽으로 좀 뛰어. 안쪽으로. 그렇지. 다시 위로 돌아. 자, 크로스하기 좋은 기회인데요.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때렸어요. 나쁘지 않았어. 디디 디디로 차 뒤에. 자, 뒤에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죠. 코머리 빨 안 들고 왜 불렀니? 아, 미안해. 아, 뒤에가 그 뒤에가. 아, 미안해. 여기 앞이잖아. 알았어, 미안해. 조콜 굴리트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요?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안드레 셰프 잘했어. 진짜 잘했어. 잘했어. 불러 씨로 불러. 자, 이 기회 살리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코너킥도 중요한 공격 찬스입니다. 아니 씨. 씨로 불러서 왜 올리는 거야? 나르스. 한번 그렇게 페이크 한번 줘봤어. 에컴에게 붙어줘야 될 텐데요. 오빠가 왜? 자, 박지성. 오빠가 왜 페이크를 줘?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항상 언성 히어로로 꼽는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렇죠. 박지성 선수를 그래서 뭐 활동량, 뭐 헌신적인 플레이만 강조하지만 실제로 기술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 씨, 저길 봤을 때 움직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를 줘야 크게 줬어야 되는데 너무 개인지가 약했다. 아니 그럴 거면 현지를 10억은 더 해야 돼. 그거 잡으려면. 자, 파이널 서브 진입하나요? 네, 그래야죠. 자, 3분이라면 양 팀이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어, 뭐 마지막까지 집중해야죠. 아, 회전시키는 첼리. 디에고 포르란. 와, 씨. 이거 지면 좆된다 진짜. 알았어. 어? 알았어. 좀 앉아 있어. 나는 흥분되잖아. 뭘 흥분돼? 아니, 네가 옆에 있으니까. 어? 침착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네가 아니, 이게 침착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 줍니다. 데일리 블린트 왼발 한 방 있습니다. 잘했어. 아, 키퍼, 이 정도 나쁘지 않아. 세이브입니다. 오빠 지금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아, 기다렸던 코너킥일 수 있습니다. 동점 상황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웨인 루니. 와, 씨발 이게 멋진 헤딩골입니다. 아, 헤딩골은 언제 봐도 멋집니다. 아니 이게 왜 먹히는 거야? 아, 존나 어이없네 진짜. 와, 코너킥상황에 아주 멋진 헤딩골입니다. 선제골을 보기 위해서 후반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겠습니다. 뛰어올린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원래는 애쉬 앤인데요, 마이클 애쉬 양이라 부릅니다. 안드레이 셰브첸코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아, 정말 중구한 표현이지만 왜 안 보는 거야? 잘 차고 계속 잘 사람이야. 사람으로 대해줘. 패스 리딩어잖아. 바로 패스, 이러한 그렇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 슈팅.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져 사람 차이도 늘어난 듯했어요. 자, 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자, 이 측면 찬스입니다. 쫄지 마. 보이는데 줘. 쫄지 마. 앞에 주고. 공잡는 칠웰. 보이는데 바로 줘. 전술 이해 능력이 뛰어난 굴리트. 쫄지 마. 바로 줘. 마이클 레시아. 쫄지 마. 때려. 좋습니다. 까비. 헌신적인 수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코너킥 잘 살리면 동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왔어요. 집중해야죠. 크로스 기회. 얘 줘. 뒤에. 토머리 안 돼. 굴릿 D 6탄 방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씨 멋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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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비 리거도 좋은 그림 그릴 수 있죠. 세토네! 와! 그렇지! 할 수 있어! 알았어!
앞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너무 달려들지 마. 야 이거 베컴의 터치. 슛! 팀의 리드를 안기는 멋진 골입니다. 때릴 것 같을 땐 부츠라니까 앞에 가서 봐봐. 봐봐. 나 봐. 이렇게 붙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1입니다. 데이비드 베컴. 마이클 레시앙, 조 콜. 활동량 대단하죠, 에시앙. 천천히. 놀란대요. 급해졌다. 자, 발랍. 벤 칠웰.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네, 저런 인터셉트 하나가 팀 분위기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디에고 포르란. 자, 블린트를 거쳐갑니다. 에시앙 시간 있어. 아 홈팬들의 응원 소리만 들어보면 지금 홈팀이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 대단한 응원입니다. 네, 지금 이 팬들이 이른바 팬들이죠. 네, 네, 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나 똑같이 한결같이 선수들에게 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졸라 터치 좋습니다. 자 굴리티가 전개합니다. 따라잡아 뛰어. 슈팅 가능합니다. 올려 가다가 맞잖아. 야, 올려. 비싸게 좋은 기회인데요. 어? 때려야죠. 야, 슛. 너, 경기를 너 원점으로 돌립니다. 누구야? 나야. 나. 동점으로 만듭니다. 대단합니다.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기적 같은 동점골이 터집니다. 연습 최고 이거 할 수 있다고? 급적인 장면입니다. 완벽한 득점입니다. 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완전한 구석을 찔렀습니다. 그렇지. 지금 딱 그 간격이야. 붙을까 말까? 졸라. 맞다. 아, 아, 정말 골치 아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1대1에서의 테크닉이 상당히 좋고요. 아니, 오른발 그렇지. 센스 있는 킥이 정말 탁월한 선수죠. 오, 나이스. 문 앞으로 연결. 아, 그냥 A를 올렸어야 됐나? 뭐로 올렸니? 아, ZA. 그걸 왜 오빠가 쓰냐고 ZA를. A, G, S. 아 연장 갔어. 연장 갔어. 연장 갔어. 빨리 해. 연장전 전반전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누르지 마. 제트 하지 마. A로 올려 그냥. 잔프랑코 졸라. 없잖아. 앞에 아무도 없는데 왜 앞으로 도는 거야? 그렇지. 뒤로 줘야지. 앞에 내 공격수가 있어야 돼. 천천히 끌고 올라가. 나 많다 이제. 공격해도 되겠다. 활동량 대단하죠. 에시앙. 뒤에 바로 줘야 돼. 오, 오. 칠웰. 그렇지. 빨라게 터치. 보고 줘 보고. 다시 잡고 패스해. 에서 스카우터 썼던 거 생각나네. 줄만한 곳을 찾는 박지성. 디에고 포르란. 야 좋은데. 조 콜. 무결점 스트라이커 셰프첸코. 공포의 대상 블리트. 제임스. 조 콜. 슈팅 시도. 키퍼 멋진 다이빙.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왜 그냥 뒤로 쳤어.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돌면서 디디 같이 누르는 거야. 미리 빡빡이 필요합니다. 아 자꾸 찼어요 지금. 아니야 방금 올리는 판단이 병신 같았어. 그냥 패스했어야 했어.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진영. 이제 연장 후반 15분이 남아 있습니다. 나 무라이 떨려 어떡해. 무라이 뭐야? 무라이 떨린다는 뜻이야? 어 고쳐라고. 살짝 뛰었습니다만 인지라 공중이 같은 애들은 나갔습니다. 그냥 계속 스크린 치키면서 쳐 맞으면서 배우게 해야 돼. 굴리트가 움직입니다. 오늘 패스 성공률 높군요.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애쉬 앤인데요. 마이클 애쉬 양이라 부릅니다. 조 콜. 자 공을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상대의 진영을 좀 로드 굴릿. 박스 안에서 조금 더 천천히 지금 태클 아주 좋았죠? 박스 안에 들어가면 오빠가 갑이야.
상대가 더 쫄아. 알았어? 박스는 내가 갑이야. 내가 갑이야.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내가 갑이야. 자, 내가 갑이야. 발락 태클 데일리 블린. 쫄지마 쫄지마. 디에고 포를란 데이빗 베컴 크로스 올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문전으로 띄웠습니다. 크로스 올릴 것 같을 때 센터백으로 바꿔. 그냥 공중에 수준 맞춰서 스크린 잡지 말고 만식이나 승엽이 형 같은 분들 부탁해서 맞으면서 배우게. 공 잡는 칠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과연 이 동점의 균형추를 깰 수 있는 팀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 사람 지금 몇 개월 했어. 없을 때는? 선크 좋고 패스웍 좋은데요. 이런 게 바로 공격 작업이죠.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젠투니! 젠투니로 차가지고 젠투니로 젠투니로!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골키퍼 막아냅니다. 아 씨발! 진짜 토트넘까지 왔어.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가 나섭니다. 대단한 선방입니다. 우지라 우리민은 몇 개월이지만 공중이가 우리민 구단 같으면 못 이겨. 완전히 이겼죠? 완벽한 들어갔어요. 살짝 머뭇거렸습니다만 성공입니다. 왜 이렇게 벌벌 떨어? 지금은 막을 뻔했습니다. 골키퍼에 맞고 빨려 들어갑니다. 행운이죠? 막을 수 있었던 슈팅으로 보였는데요. 멈칫한 이후에 잘 차 넣었습니다. 아니 이거 위로 어떻게 차? 위로? 게이지 좀 더 세게 눌러. C 눌러봐 C. 잘 쳤습니다. 승부차기. 다음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맞고. 살짝 주춤거렸지만. 자, 자 C 눌러. C가 뭔데? 이거. C 누르고 있어. 끝까지 누르고 있어. D 게이지 채워. 50% 60% 채운다고 생각해봐. 아니 C. 잘 찼습니다. 아, 부담이 컸을 텐데요. 이게 다 끝났는데. 선수가 좀 듣고 떨고 있어요. 사람 말 듣고 하자. 역시 승부차기. 부담감이 보통이 아니죠. 들어갑니다. 페널티킥 성공. 부담감이 장난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게이지를 채우고 해야 됩니다. 꾹꾹 눌러야 돼. 아까보다 더 길게. 그리고 왼쪽으로. 안 나가. 치 누르면. 근데 방금 조금 쎘거든. 이거보단 살짝 약하게. 결정적입니다. 선수가 좋아서 저게 안 나가네. 승리다. 시발!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쫄깃한 승부였는데요. 결국 침착한 마무리로 결정을 짓네요. 오빠. 알겠어. 오빠 Z키 누르기 좀 힘들지? 아니? 안 힘들어? 어. 근데 그냥 D로 간 거야. 왜? 왜? 이유 들어보자. 그냥 D가 더 레이저로 잘 나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까 Z키로 까라고 얘기했죠. 오빠 마음대로 할 거면 나 왜 불렀어? 그래도 조금 늘었네. 응? 오빠 마음대로 할 거면 자꾸 선생님도 왜 부르는 거야? 제트디로 갈까? 제트디로 까라고 할 땐 제트디로 까. 알았어. 각을 알잖아. 어. 근데 어? 이제 네가 더 잘 들어갈 것 같은데 하면서 때린 거래네. 어. 그렇게 할 거면 왜 불렀네. 알았어. 미안. 진짜 미안. 못 이기겠어? 이길 수 있잖아. 어. 한 번 더 해볼까? 어. 레디 박으라고 해. 욕해. 어. 레디 박아. 나 이기고 싶어! 이길 수 있어. 경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경기 장지현 해설위원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설레이는 경기입니다. 경기장 분위기도 지금 최고조고요. 진짜 스쿼드가 구려서 실력을 못 받쳐주네. 저런 사람 블랙하고. 아니 맞아 정말. 블랙해. 정말 맞다니까. 계속 블랙해 바로. 저런 사람들 말은 안 돼. 모든 감독들이 선호하는 굴릿. 좋은 공격 기회.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 되나요? 나쁘지 않았어. 발랑은 D가 맞아. 근데 그쪽 말고 될 텐데요. 그거하고 살 거면 ZD. 롤할 때 반대로도 살 수 있어. 볼 때가 반대로 그냥 게임 오른쪽 왼쪽 있잖아. 응.
블린. 나쁘지 않아. 절묘한 힐 패스입니다. 뒤로.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오렌지 삼 총사 굴릿. 조 콜. 아씨발. 뭘 하려고 한 거야? 아 저 밑에 줄라고 했어. 슛 때인 거 같은데? 아니야 밑에 줄라고 했어. 아니야 밑에 줬어 진짜. 밑에 줬어. 누가 저렇게 슛 때렸잖아. 인정해. 아니 진짜 밑에 줬어. 인정해 안 해. 아 인정해 안 해가 아니라 인정해 안 해. 밑에 줬. 아니 슛 때린 거 맞잖아. 슛 안 때렸어. 저 인터셉트로 압박을 벗어날 수 있겠는데요. 모든 감독들이 선호하는 굴릿. 무결점 스트라이커 셰프첸코. 조 콜. 활동량 대단하죠. 애쉬 양. 칠웰. 아 크로스 타이밍. 크로스 타이밍이라고 하시잖아. 해설분께서도 크로스 타이밍이라고 하시잖아. 왜 이렇게 늦게 올려. 해설 좀 들어 저거라도. 블린트 같은 선수가 있으면 감독들 편합니다. 디에고 포르란. 알렉스 텔리스. 말 안 들으면 좀 망치로 내려쳐 버려라. 자, 크로스 올렸어요. 네. 김봉준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요리사는 좋은데 재료가 상했네요.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린 선수나 득점한 선수나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얼리 크로스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90가였으면 막았다. 이상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주 깔끔한 헤더. 그 용량 채 머리 좀 내려쳐서 머리 좀 리셋시키죠.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덜 맞아서 그런 거라고. 아 패스 좋네요. 자, 잘 연결했습니다. 마이클 에스야. 아,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야, 역시 너무 좋았지만 그렇게 엄청 잘하지 않았어. 이게 맞아. 이럭 떠세워라. 잘했는데 바로 아래로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른 스코어 첼시. 아주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1대 2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아 근데 실력에 비해 선수가 봐라. 못 받쳐준다. 200만 기억이요? 라파엘 바란의 최고 장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잘생긴 얼굴? 그렇지. 균형을 잘 지켜내는 인터셉트. 아 밑에 줬는데 씨발. 눈인데요? 마동석 형이 옆에서 팔뚝 가고 골목 킬 때마다 한 대 닿으면 봉준이 개잘할 텐데. 이거 뿅망치로 될 게 아니야.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칠웰. 사람 새끼 맞냐? 돈 지은 님 아깝다. 셰프첸코.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남들이랑 똑같은 각에서 찰 거면 현질에 했냐? 경남대스는 인파스지. 활동량 대단하죠. 1조 전에 피리니움 1조 스쿼드 만든다는 게 그냥 웃김. 옆에 아구베트 있어요. 온몸으로 막아내는 수비수입니다. 아 지금의 골키퍼 아, 이거 아주 좋았네요. 그 제대로 잡고 잡지마. 골로 연결되면 리드할 수 있는데요. 마이클 레시앙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칭. 잘했어.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잘했어. 자 이기 위해 살리면 아니 어떻게 이러는 거야? 우리 민이랑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지. 찾습니다. 보고 줘 보고. 아이 씨발 보고 주라고. 아주 쉽게 처리하고 보고 있는 에드윈 마르세르. 말해 주잖아 보고 주라고. 보고 줘. 보고 줘 기다렸다가.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생각하고 줘 생각하고. 런던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봉준아 현질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조금 더 하면 민끼리 그냥 이길 수 있을 듯. 공격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동물은 맞아요. 알아봅니다. 아 좋았습니다. 위치 선정도 좋고 또 예측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왜 바로 줬어야 됐어? 아니 알렉스 텔리스 주면 안 됐었지. 알렉스 텔리스가 공 잡습니다. 바로 줬어야 됐어 이 지랄이야. 이 형님 오늘 젠지 경기 전에 도망가려고 일찍 킨 건가? 그렇지.
그렇지. 굴리티가 잡으면 속수무책의 때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진작에 다걸보 공준이는 주골이란 황비를 잇듯 승률을 올려줄 수 있는 바로 그 남자야. 근데 우진아 서서 말해. 왜 앉아서 그러냐. 자 발락. 우리는 현질로 시간을 사는 거라 이득이야. 이제 2주차인데 몇 개월을 산 거야. 맛있게 치네. 전술 이해 능력이 뛰어난 굴릿. 뛰지 말라고 오빠. 제발 하냐 빌잖아. 성적이 2주차 같은 가시다. 막아. 아무리 그래도 한 분야의 전투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 뺏겨서 그러는 거잖아 지금. 제발 걸으면서 해. 걸으면서 공준이 대 차키의 신부 누구냐? 아 좀 세게 좀 때리라고. 아주 깔끔하고 정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키퍼 신호 더 질러야 된다고. 키퍼 맛있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기고 있는 상황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1억 전 프로드너 보고 줘. 아니 근데 뛰어야 바로 슛. 자 발락. 왜 계속 정면으로 끼어들어가려고 하냐. 일사대하게 애들 무한번고 시킨 것처럼 수비 무한번고 시켜야 됨. 공준아 내가 스트형 방송도 보는데 스트형은 사업부터 잘해지더라. 너도 잘해질 수 있어. 백컴 협곡에서는 준내 산책하더니 피파에서는 지은 니은 뛰네. 조코어. 이 색이 우리민보다 게임 못함 키우키우. 공 잡는 칠웰 플레이만 보면 500억 구단 같이 죽음 다니팀 같다.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코어 자 셰프첸코 발락 동료들을 바라봅니다. 오빠 어우 잘 잘랐어요. 아 좋은 수비죠. 접어. 패스를 받는 박지성. 나 포기할. 데이빗 베컴의 터치. 공을 효과적으로 잘 돌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패스 좋고 선수끼리 호흡도 잘 맞습니다. 이색이 패스 받고 바로 앞에 상대 선수 바람. 있으면 뇌정지 세게 오네. 베컴 공 잡습니다. 7조크 중에 얘가 제일 못할 듯 키우키우 그냥 때려주자.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강화는 개그씨 터지는데 골은 은나게 안 터지네. 쫄지 말고 패스 줘 앞으로. 어제 맞박이 경기랑 다른 의미로 숨 막히는 경기력이네. 현질만아 금까지 얼마 빌렸냐. 더 빌리고 파산하자. 자 패스 좋습니다. 구라 아니고 우지리 라이브 1타 팀으로 해도 김봉준 이길 것 같은데. 잘했어 진짜. 피파투 때부터 시작한 놈이 진짜, 진짜 재능 없다. 이놈 자만해도 돼 이거는. 진짜 침착하게 잘 찼어. 괜찮아. 자만해도 돼. 잘했어 잘했어. 월클은 갈 수 있을 거야. 동점골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키우키우키 1억 투자했는데 저번에 키우키우. 이 새끼 벤츠 사서 모닝한테 길 비켜주고 있네. 우리 민이 잘하는 거냐 얘가 못하는 거냐. 활동량 대단하죠 애쉬양. 이 새끼 알고 보니 스카가 인생 최대 재능이었구나. 피파 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너그러이 봐주자. 때려야죠 슛. 봉준아 그냥 스카해. 벤츠를 한 대 박자 키우키우. 형형도 그냥 존잘공진으로 해서 강화 PJ 하자. 막공하자. 미하일 발락입니다. 이 색이 잘하는 게임이 뭐야. 이렇게 할 거면 모바일 게임을 이럴 수도 완료됩니다. 상당히 짧은 인절 타임이죠. 자, 패드 말고 키보드 써라. ZW 저속 기술 쓰지 말고. 와! 아! 씨발! 이런 게임이 유형 누구냐? 잘했어. 근데 공준이가 디디 알았어? 돌고 방금 상에서 디디만 누르면 돼. 잘했어 잘했어. 연장전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좁은데 어깨 스타 프로게이머였냐. 봉준아 너 잘하고 있어. 여기 훈수하는 애들 전부 프로딱이다. 오빠 시우첨 받았을 때는 꿀때압 아니면 무조건 한번 뒤로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략적으로 그냥 상대 선수 발목 돌려버리자.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봉준아 방금 조 아이콘 금카였으면 들어갔을 것 같다. 좌우로 좀 많이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죠. 자 크로스 올릴 것 같은데? 잘했어. 천천히. 라르손. 좋은 기회.
균형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슈팅이 벗어납니다. 됐어. 막아야지 앞에서. 자, 이런 시속 게임 몸으로 막는 거야. 공을 몸으로 막는 거야. 아, 이런 상황에서의 실책은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공중이 스타 진짜 잘했어. 열심히 연습한 거였구나. 화이팅. 오늘 패스가 돋보이는군요.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조직해 보였더니나 찾아가자. 다른 동료들 움직임 확인하고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거의 끊김없었던 상황 인저리 타임 2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짧은 인저리 타임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시발 2분만 했어. 잘했어. 자, 코너킥 적절한 불러. 키커를 지정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최고의 농담 나 프로게이머 DNA가 있잖아. 프로게이머 출신이야. 앞에서. 자, 잘 연결했습니다. 공주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자 했어. 그래!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 알잖아.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15분. 연장 후반 최후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어? 강 2세기 게임 재능 스타에 몰빵됐다니까. 적절하게 넘겨줍니다. 아, 얘 심각을 모르네, 이 오빠. 왜 방금 어떻게 써야 되는데? 바로 찾았어야 됐어? 지금 슈각 한 군데로만 때리잖아. 밑에서 위로밖에 못 찾아나 지금. 열렸습니다. 저기 대단한 밑에...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가 죽자 그냥 창문 열고 뛰어내려라. 정말 대단한 능력치인데요. 경기를 만들어가다 싶었습니다만 상대팀의 빠른 역습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아, 지금은 상대팀의 이 날카로운 밑에서 위로 제트리 밖에 안숨. 점유율도 중요합니다만 네. 결국은 야야 우지라 그냥 저 새끼를 잡고 차버려라. 자, 바로 얘가 못하긴 한데 우리 민필인이 아니네. 스타로 치면 쇼미더머니 지트키 쓰고 자연빵 진거 아님? 좋은 터치죠, 애쉬양. 이건 아무리 봐도 답 없는데 그냥 무지성 탄수 아, 조져야겠는디. 이런 세이브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원래 칠버즈는 장재현이다. 네가 무슨 칠버즈야? 뜨뜨뜨뜬 지송빠래. 감독의 든든한 신임을 받는 안토니오 리니거. 아니 씨발 슈각을 하나밖에 모르니까 자꾸 절로 돌아가. 김홍준은 피링이 형 예초 스쿼드를 맞추려고 했다. 슈커 나잖아. 저기로가 때리니까 여기로도 때릴 수 있다고 이쪽 골 때도. 방학해 이렇게. 친구들도 실점을 직감했을 때 일 없었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돈을 써야 되나. 야, 너 텐지 스타 재능 보다 더 재능 없어. 선수는 챔스 우승할 선수들인데 감독이 잉글랜드 13부 리그 감독을 데려왔네. 좋은 타이밍 태클로 우지라 공중이 슈팅 때리는 타이밍 질 같은데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면 안 되냐? 그냥 30조 인생 강화하고 성공하면 하자. 우지리는 너무 순하다. 직호형 부르자 그냥. 막 욕망치 말고 곱괭이 하나 가져온나. 야구 방망이 같은 거 없나요? 우지리 손가락 두 개 버전. 이거 별로 안 아파하는 거 같아. 뒤로 때릴까? 개같이 못하네 진짜. 피파 몰라서 그러는데 코너킥에서 왜 매번 앞에 선수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이강인이나 메시 골넣는 박을 떠올리라고. 그냥 현질해라. 그게 더 빠르겠다. 현질슈. 그냥 재능이 없다. 오빠. 잘하는 게임이 하나도 없네. 대답. 어디 가서 첼시 팬이라 하면 뒤진다. 아. 나 봐. 나 보라고. 생각. 생각. 머리로 생각하고 게임하자. 응? 알았어? 슛은 오른쪽 왼쪽 둘 다 때릴 수 있어. 오빠 지금 어디로만 차고 있어? 이렇게 차고 있지. 봐봐. 이렇게 가다가 꺾고 이렇게 찰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로 찰 수가 있어. 이렇게 왼발로? 아니지. 봐봐. 오빠가 꺾는 거는 이게 정면이야. 골대 여기 있어. 이렇게 가다가 살짝 꺾고 이렇게 차는 거야. 근데 존나 쉬운 게 있어.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 안 꺾어도 돼. 가다가 그냥 대각으로 누르면 ZD를? 이렇게 차. ZD를? 아니지. 그냥 대각으로? 아아 이해했어. 이거는 D야. 야 잠깐만. 진짜 이해했어. 이해했어? 또 그냥 넘어가는 거 같은데? 아니야 진짜. 이해했어? 대각 D슛. 대각 가다가 대각으로 게이지
670퍼 이렇게 차면 돼. 이렇게 이게 더 쉬워. 이거 배우자. 들어가봐. 대기하면 들어가봐. 차봐. 형 돈이 났어. 현질이나 하자. 뭔 개미야. 우리 민이 더 잘하니까 스승으로 섭외해라. 여기서 맨날 내가 여기서 맨날 진심 몸에서 비가 나와야 말을 듣는 타입. 생각하겠냐? 뭐야 이거 한 거야? 어? 이렇게 피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연한 거지. 현질이 부족한 거지. 맞아. 밑에서 모든 밑에서 게임을 못 하는데 프로게이머 부심은 왜 있는 거야 키우. 미어슛이라고 알려주면 되는데 봉준이가 못 알아먹으니까 장황하게 설명 중. 근데 달리다 첼시가 11등 하는 이유를 알겠다? 차와 다시 차봐. 전무현 빡대갈 가면은 따로 달리다가 봐봐 이렇게 달리다가 봉준아 진짜 실망이 크다. 어릴 때 볼 좀 찾던 애가. 전태규도 포기한 그는 대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1억 묵과금 니어로. 아니 뭘 또 치나봐. 뿅망치로 내려쳐버리나. 다시 졸로 가봐. 가봐. 그니깐 배틀크루저 11마리로 마린 11마리한테 봐봐. 여기 때린 척하면서 일로 차는 거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봉준이 형은 일 없었는데 이 정도면 그냥 피파에 재능이 없다. 이런 쉽게 식으로. 말해서 디슛은 차는 발에 반대 방향으로 차야 잘 들어간다고. 대각으로. 우질님 딱 그 자세로 대가리 한 대만 차주세요. 이거 왜 동아 근데 한때 차였다. 그 뜻은 한질로 지나죠. 알았어. 어렵구나. 아니? 아니야 어려워. 봐봐. 키퍼가 있는 위치를 봐. 아이씨 뭐라고 오빠. 키퍼가 오른쪽에 서 있으면 왼쪽으로 차고 왼쪽에 서 있으면 오른쪽으로 차. 가운데 서 있으면 ZD로 차. 알겠어? 봐봐 해봐. 잘했어. 게이지가 좀 셌어. 어떻게 차야 돼 여기서? 여기 반대로. 개소리야. 여기서 ZD로 이러면 차야지. 뭐해 수비만 보면 벌벌 떠는데. 어디로 차야 돼? 아, ZD. 뿅망치도 안되느라 거북이 되겠다. 여기서 어떻게 차야 돼? 이 새끼 스타 중장할 때 애들한테 하지 말라던 거 직가한 후. 말은 하는데 왜 손가락은 파로 차는 거야? 이어가 뭔 뜻인지 우지라 공중이가 대가리 한 대 때려달라고. 미방송감 테스트 중이다 지금. 여기서 ZD. 이거 때린다고 될 게 아니야. 때려가지고 더 엄청해진 것 같아. 봉준이를 보며 노력에도 재능이 다시. 있다는 너무 말을 세? 이해했습니다. 봉준아 어제 도전 미션 100개 걸었었는데 그냥 가져가라 줬다. 잘했어. 우지라 그냥 대각선으로 서 있을 땐 ZD 정면으로 서 있을 땐 뒤로 차라고 알려줘. 어? 아니 이거 진짜 안 들어가는 각인데? 잘했어. 잘 찼어 이거는. 유튜브에 정성민의 슛강의 영상 주행하고 와라. 진짜 봐. 저거 꼭 봐야 돼. 말한 거 잘했어 이거. 다 계속 차면 우지리가 차면. 뭘 자꾸 달려봐. 잘했다는지 모르겠다. 난 모니터 부술 뻔했는데. 파! 거야, ZD 말고 파. 파. 봉규리 영어 몰라요. 아 왜? 나도 이제 손이 아파. 파. 아니 그거 파인 거 아는데 ZD는 우리 알잖아. 엄마 파 니어 뭐야? 그냥 둘 중 하나가 파고 하나가 니어인 거 니어. 아닌 거지 축구 중계에 나와 있단. 마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아. 내가 차란 대로 차. 피덕구가 이 정도면 양호한 듯. 다시 뒤로 가. 아. 지금 이해를 못하고 막 차고 있다. 직접 보여줘라. 파! 니어. 파! 파! 파 때리라고 미리 말해줬잖아! 미리 말해줬잖아! 아니 씨발 말을 안 듣네 그냥! 다시 해. 파! 우지라 그냥 자기 머리 때리고 기다려자. 잘했어. 나 사실 여기서 니어 차는 맞아. 이 새끼 영어 이해 느려서 가까운 곳 먼 곳이라고 해줘 우질씨. 아 미안해 미안. 정성민의 슈각 강의 조회수 폭발 중. 해 빨리. 파! 봉준이가 아는 파는 자파게티에 파김치밖에 몰라요. 또 우지야 너가 몰랐던 사실 얘 IQ 실제로 돌고래랑 비슷해. 이거 팩트야. 지금 33살 먹고 나라야 슛돌이 컨텐츠 하는 거지? 아 니어로 쳤어 미안.
디슛은 정면을 보고 디진으로 넘어 아래로 내려야 해. 파가 대각, 니어가 안쪽. 뭐 다시 얘기해봐. 잠깐만. 여기서 파가 어디야? 일부러 이러냐? 여기서 파? 키우 키우. 마우스로 눌러봐. 이쪽. 여기가 니어. 피리니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공중이 팀 진짜 좋은 아니, 거예요. 선수가 아니, 썩은 게 아니라 손가락이 썩은 거예요. 중앙이면 여기가 파, 여기가 니어. 그럼 개소리야? 왜? 중앙이면이 아니지. 여기서 파. 맞아. 동일 가격팀으로 아니, 게임하면 공중이가 꼴찌인 거 같은데. 니어가. 니어 어디야? 니오가 여기. 아는데 왜 못해? 파. 김공중이 아는 파는 에너지 파밖에 없다. 파. 와 오빠 내가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되는지. 디가 이거야? 어. 봐봐. 디다가 그냥 이렇게 때리면 돼. 일자로 달리다가. 봐봐. 일자로 가다가. 이렇게 팔을 이런 식으로 때려야 돼. 오빠는 어떻게 때리는지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때려. 네가 꼭 안 때려도 된다니까. 정면을 보고 때려야 심리전이 되는 거야. 이쯤 되면 로리 재능 있었던 건가? 이렇게 보고 있어. 이 정도인데 무권으로 사강이라. 정면 보는 거야. 정면. 이해했어. 이해했어? 봐봐. 축구 중계 소리 그거 뭐냐? 파 여기야. 손흥민이 미어 포스트를 노리고 찼습니다. 이런 거 못 보라고. 알았어? 해봐. 아니 씨발 지금 대각이잖아. 살짝 대각 나쁘지 않았는데 일자로 달려봐. 일단 내 말 한 번만 들어봐줘. 느껴봐야 될 거 아니야. 일자로. 어 그렇지. 니어 가까운 쪽 커먼 아! 쪽. 왜? 아! 파. 이거 어, 잘했어. 이건 잘했어. 니어. 잘했어. 또 해봐. 대답만 하고 네 말 안 듣는 거야. 더 멀리서 잡아보자. 펑. 알았어. 알았어. 누구 팰까? 들어와봐. 다 팰 수 있을 것 같아. 누구? 누구? 뭐야, 와 진짜 공문 존나 마렵다. 위로 공주나. 올려봐. 씨발 이거 너야? 어 이거 나야. 왜? 나네. 잠깐만. 어, 나 박 사장님 뭐 하고 있네? 만식 오빠는 빡센가? 어. 봉준아 어? 현타 안 오냐? 게이머 중에 네가 게임 재능은 제일 없는 듯. 진짜? 평소에도 그냥 이겨? 지도리 패자한테 지도리는 지금 시작한 애 아니야? 저기요 선생님? 점점 구시어나 따봉이나 뭐가 다른가 싶다. 잠깐만 잘려했는데 여기도? 그래 초대. 진짜 개패게 그냥. 어? 이 새끼 디디슛 배우려면 한줄은 걸리겠네. 알았어. 피파로 기강 잡아서 그렇게 물, 알았어. 청소, 알았어. 할 수 있어. 남자가 게임하면 잘 생겨봐. 어디였더라? 어. 아 맞다. 아, 스페셜이지. 어. 담배 한 대 피고 와. 어. 안 피워도 되는데? 피울까? 아니야. 어 빨리 피고 와. 집중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피고 와. 아 진짜 이길 수 있다 오빠. 어, 알았어. 마음 잡고 있어? 아 씨발 대가리 존나 아프네. 아 내 세포가 다 죽어버릴 것 같아 그냥. 뒷담 쇼. 아 씨발. 아 대가리가 존나 아파 그냥 진짜로. 만만한 게 제일 좋고 애들이냐. 이것도 치면 제일 좋고 설거지나 아. 하자. 봉준아 솔직히 우지리가 못 가르친다 이응지. 다른 선생님 구해보자. 연장 비매너. 경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주문한 천천히. 치킨이 제때 도착했길 바랍니다. 본방전 시작합니다. 네, 아 경기장에 온 팬들뿐만 아니라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지금 많은 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에시양
중원을 지켜냅니다. 아 밑에 줬는데 아 씨. 마이클 레시앙. 이 선수 어느 위치에서든 위협적입니다. 더브라이너. 케빈 더브라이너. 자 오늘 볼빨간 김덕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볼이 빨개지면 그만큼 상대는 또 겁을 먹죠. 자 이거 이 찬스 있나요? 선제골입니다.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축구에서 선제골 정말 중요하죠. 이 팀의 주장이 골을 터뜨립니다. 캡틴의 골. 아 팬들이 기다렸던 장면인데요. 아 좋습니다. 주장으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더브라이너. 공 만지는 에시앙. 굴리트가 움직입니다. 키퍼의 선방입니다.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안드리 셰프첸코. 공 만지는 에시앙. 크로스 수비가 좋았는데요. 에시앙 공 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클 에시앙이라는 이름이 굳어졌지만 사실 가나 현지에서는 마이클 에시앤이죠. 그렇죠. 영어를 쓰는 가나의 이름으로는 마이클 에시앤인데 프랑스 리그에서 활동하면서 또 에시앙을 불렀죠. 에시앙이 입에 붙어요. 네. 발락인데요. 길목을 막아. 공 잡는 칠웰.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아 패스 좋네요. 발락인데요. 조콜. 아씨. 길목 길목. 좋은 기회 슛. 아 이건 붙었어야지. 아. 정말 실점 위기의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코너킥. 자 공격하는 팀 끊겼군요. 네 공소유권이 바뀌었죠. 발락의 터치. 아, 야, 왜? 리디거. 조콜. 나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상황. 자, 찬스죠.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 되나요?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발라, 공격 기회를 엿봅니다. 조콜. 공 만지는 에시앙. 아... 조콜. 슛각 안 나왔지? 잉글랜드의 미드필더 조콜. 터프하지만 아주 세밀한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호전적인 어떤 역량도 있고 네. 센스가 매우 뛰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널 패스에도 상당히 능하고 또 돌파 능력, 득점 능력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골키퍼 손쉽게 막아냅니다. 트라이. 조콜. 아니 볼 때도 안 보이는데 뭐 슛을 때려. 키퍼 멋진 다이빙.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아 굴릿. 또 한 번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코너킥을 찰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 가야죠. 제임스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무결점 스트라이커 셰프첸코. 아... 각을 만들려고 하지 마. 각이 있을 때 때려 알았어? 드리블로 각 만들려고 하지 마. 패스하다가 각 나오면 때리는 거야. 후반전이 지금 드리블로 시작됩니다. 각 만들려고 하고 있어. 조콜. 포몰입니다. 칠웰. 이번 좋다. 인터셉트는 머리로 한 겁니다. 판단이 좋았어요.
줄거 찾는 굴릿. 페널 잘했어. 주심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C로 잡아. 자, 주심이 상식적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에이지 세게 채우고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20%. 하지만 옐로 카드는 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상당히 거친 플레이였는데 올키핑 아주 좋았네요. 왜? 끝까지.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발라 공격 기회를 엿봅니다. 진짜 토 나올 것 같다. D. 아, 몸으로 그냥 막아냈어요. 득점합니다. 리틀 카이저 미하엘 발라. 괜찮은데? 아주 멋진 슈팅입니다. 바로 이런 세밀한 슈팅이 감독이 가장 원하는 슈팅이죠. 그렇죠. 아, 발의 안쪽을 활용한 아주 기술적인 슈팅이죠.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 0입니다. 패스 건네받는 굴릿. 수비 좋아졌어. 수비 이제 느낌을 알잖아. 그게 중요해. 자, 졸라. 자, 리스 제임스. 어, 그래. 뺏어냅니다. 영토 사수를 아주 잘했습니다. 졸라. 이건 좀 아쉬웠다. 줄 곳을 찾는 더브라이너. 얼큰 척 하지 말고. 자, 졸라. 줄 데가 없어 얘. 아, 붙어야 돼 이제. 터프한 슈팅입니다.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경기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요.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졸라. 공 잡는 셰프첸코. 공포의 대상 굴릿. 야야 이거 자빠진. 조커. 지어주라고 얘. 얘기했어. 더브라이너. 나도 팔이 아파 이제. 그만하자. 아.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공격하는 팀에게는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기회로 만들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조립을 잘해야죠. 잘했어. 졸라! 근데 방금 저걸로 자꾸 바로 뒤!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파 뒤! 졸라! 슈탈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 머릿속에서. 메달 하나 해야죠. 리딩 안 돼.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토모리가 터치합니다. 자, 동료들끼리 호흡이 오늘 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선수가 공을 잡 슈팅! 키퍼에서 아, 니어.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져. 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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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니어?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미쳤니?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아, 크로스는 좀 올려! 올렸습니다. 쓰라고 있는 거야. 셰프첸코입니다. 자, 쉽게 쉽게 가야죠. 아, 터치가 좋지 않았는데요. 공 뺏깁니다. 네, 투박하네요. 그대로 벗겨냅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프리킥 선언됩니다. 아,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따냅니다. C. 야, 이 C 봐라. 자, 좋은 패스예요. 네, 찬스 연결할 수 있어요. 제가 말 좀 들어줄래? 한 번만? 어? 공을 빼앗아옵니다. 아, 좋은 타이밍의 태클이네요. 인저리 타임 3분입니다. 조콜. 애쉬 양. 조콜. 좋아하지 마!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야. 뭘 장난해? 자, 나가. 상대가 안 된다 이제. 리미 이길 때까지 노방종. 들어와 빨리. 노방종이야.
아, 유튜브 어디 갔지? 여기다. 좌우 NAMRAM은 홍상수 비전의 태반 침투에 공삼 참여들. 몰란치 두 명은 공개시우만 내기에 공삼 참여들. 공부 좀 해 보면서. 난 너가 있는걸? 어쩌라고. 조카. 복습도 좀 해야지. 이기고 응. 카드깡 가자. 알았어. 나 진짜 이길게. 어. 화이팅. 할 수 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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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자 이번 판에. 깔끔하게. 알았어. 야야 잠깐만 뭐 해야 돼? 할 거 있을 텐데? 하, 잘했어. 많이 성장했다. 화이팅! 냉정해 가자. 이길 때까지 노방종이야. 노방종. 전반전 킥오프입니다. 장지현 해설위원 오늘 느낌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배성재 캐스터가 지금 텐션을 올려놔 주셔서 덩달아 흥분되고 있습니다. 대답을 달로. 안 했어? 대답.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조커의 동료를 바라보는 퍼디난드. 리오 퍼디난드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입니다. 그렇죠. 아 정말 빌드업에 매우 능하고 네. 영리한 수비수입니다. 퍼디난드의 볼터치 다시 넘겨줍니다. 줄만한 곳을 찾는 박지성. 데일리 블린트 왼발 한 방 있습니다. 좋은 기회 슛. 아 막아냈어요 골키퍼. 빨락인데요. 졸라. 아씨. 보르란. 주기 전에 생각했어요? 루니가 움직입니다. 공 잡는 발락. 조코이. 나르손이죠. 조금만 뒤로 가줄래? 네, 옆집 바깥으로 나갔죠? 가리는 것도 좋아. 백컴 움직입니다. 못하는 애들이 꼭 이러다. 디에고 포르란. 공 잡는 박지성.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항상 언성 히어로로 꼽는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렇죠. 박지성 선수를 그래서 뭐 활동량, 뭐 헌신적인 플레이만 강조하지만 실제로 기술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열렸습니다. 멋지게 막아냈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뚫기가. 이건 좀 빡세긴 한데 이어 투디 하나가 오히려 반전이 돼서 또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임스. 에시안 공 잡습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리턴 패스. 아 씨발 밑에 줬는데 개새끼! 그렇습니다. 좀 노련하지 개새끼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달로. 루니가 움직입니다. 데이비드 베컴. 야 좋다. 자, 지금 수비 존나 좋았어. 자 카운터 어택이죠.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아 씨발 또 재테이했지. 뭐했어? 판단 좋았습니다. 좋은 기회. 아 기권했다. 뭐했냐고 대답. 재테이. 넘기기 골로 연결되면 리드할 수 있는데요. 동료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 공단에 준비 전에 생각하라고 했지. 예고 포르란.
스틸웰. 잘했어. 조콜.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칩니다. 때려야죠. 슛! 골망을 가르는 순간이 잘했어. 드디어 터집니다. 잘했어. 오늘 경기 디디 조금 지금 대각으로 때리는 거야 오빠. 대각 디디 게이지 세게. 잘했어. 야, 반응 속도가 대단하네요.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0입니다. 돈 슛 신경 쓰지 마. 저런 채팅. 아, 나 그게 더 좋아 나는. 그치? 자 크로스 올렸어요. 진짜 좋은 거야. 돈 많으니까 좋은 거야.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자 발락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독일 축구의 새로운 세대 시작을 알렸던 미하엘 발락입니다. 아, 골 넣는 미들라이커죠. 칠수 시절에만 조금 빛감이 가져있습니다. 베컴에게 붙여줘야 될 텐데요. 어? 일단 좋았어. 아, 자, 아직 이것까지는 아니야. 치지마.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베컴 공 잡습니다. 크로스 찬스죠.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 슈팅 시도.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오빠!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 할 수 있잖아. 아, 정말 침착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넣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강하게 찬다고 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멋진 골이었어요. 베컴 공만 잽니다. 라르손. 나 잠 안 하고 집중할 거야. 어때? 좋아. 너무 섹시. 개섹시. 어때 지라? 어? 지라? 어. 선방입니다. 골키퍼 공 잡았습니다. 이거야.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 이런 거. 제임스입니다. 질러준 거 아닌 것 같긴 해. 자 셰프첸코. 아 좋. 열렸습니다. 득점합니다. 무결점 스트라이커. 야 이거 진짜 예뻐요. 야 잠깐만. 손캠이 누웠어? 야 손캠 인증해. 음바페 세레머니인 척 하면서 손부라. 들어갔습니다. 어때? 세레머니. 나 할게. 나 이거 해야겠다. 진짜 이거. 와. 대전아. 집중하자 근데. 자를 확실하게 벌려놓네요. 린. 디에고 포르란. 루니. 졸라. 모르면서 생각하는 거 너무 좋아. 드디어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자, 글리트. 조콜 슈팅. 아, 이거 골키퍼가 골입니다. 이런 맛에 축구 보죠. 아, 지금 골키퍼의 호러 쇼가 이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어크로우 다시 한번 킥을 풉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결정적 기회 수비에 아! 들어갔어요. 웨인 루니. 불쌍하잖아. 자 지금 리플레이를 보시면 황당할 텐데요. 골키퍼가 뒷장도 다 열어놓고 볼 앞도 다 풀어놓고 그냥 나가 있었습니다. 울릴 거야. 접어라 해. 나와야 되는 상황은 진짜 결정적인 상황이 이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나오면 안 되죠. 마이클 레시앙. 아 까비. 울릴 거야. 좋은 패스입니다. 아 연결 좋은데요. 아 오늘 상당히 뭐 팀 조직력도 좋고요 선수들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 미스가 거의 없죠. 키퍼 멋진 다이빙.
자, 네. 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디에고 호를란 앞으로 달리면서 로빙 패스 던져줍니다. 아주 좋아? 좋은 시도입니다. 좋아. 자, 박스 안 투입이 필요합니다. 좋은 터치죠, 애쉬양. 안드리 셰프첸코. 아, 따돌렸어요. 어, 멋진 기술입니다. 벤 칠웰. 좋은 기회 들어갑니다. 안드레이 셰프첸코, 우크라이나의 득점 기계 오늘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달라진 걸 느꼈나 쟤도?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야. 따라 잡힌 걸 느꼈을 거야. 선생님 하는 중이라고. 눈알이 크게 보이는 거야. 오늘은 한 팀이 준비를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방적인 경기입니다. 자, 90분 경기에 2분 남았군요. 때려야죠. 슛! 오케이, 슛입니다. 5대 2잖아. 이상해. 아주 예쁘게 차 넣었습니다. 정말 단큰 공격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정말 오늘 깔끔하게 입을 것 같습니다. 5대 2인데요. 오늘 스포가 아주 화려합니다. 한 골을 넣었습니다. 자, 경기 결과 맞을 건 맞고 죽건 죽고. 나이스! 나이스! 진짜 잘했어. 나 진짜 깨달았어. 나 진짜 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나 진짜 슛부터 수비부터 나 진짜 나 와 나 진짜 깨달았어. 나 어떻게 나 진짜 어떻게 하루 만에 성장했잖아. 아, 나 진짜 다음 한 명만 더 닦자. 오케이. 으, 도망쳐! 다음. 강만식이라 저게 게임 중인데? 사장이라 강만식이 게임 중이야. 리밍이 울려고 한다고요, 진짜? 보자, 그냥 가자. 풀캠 해달라 그래. 풀캠 해달라 그래, 울 거면. 왜 울라 그래? 야, 왜 울어? 야, 왜 울어? 아니. 오빠. 질 수도 있지. 어,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이 잘해 그러면.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내가 울렸다. 나이스! 나이스! 후. 좋아.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현질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현질했어. 슈. 이걸 위해 현질한 거야. 이러려고 현질했어. 이 맛에. 이 맛에 현질했어. 스승님. 깨달았어. 스승님. 기분이. 나 오늘 별풍선 몇 개 받았어. 몇 개 받았어? 100만 원 현질해줄게. 진짜? 당연하지.